요즘 그 수채화 느낌의 바탕 느낌이라든지 또 대리석 느낌의 그런 바탕 표현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리석 마블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해서 이런 느낌들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방법은 제가 해본 방법들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용하시는 컬러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저희 제품들 쓰시는 분들 중에 원색적인 컬러들은 100% 발색되는 게 사실 힘들죠. 3코트, 4코트를 하셔도 100% 발색되기 힘든 컬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오히려 이런 발색력이 떨어지는 원색적인 컬러들은 수채화 느낌의 맑은 느낌이 드는 바탕 표현 하실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디자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굳이 따로 덜어서 쓰실 필요 없이 그냥 젤 팔리시 브러쉬 그 상태에서 사용하실 컬러 중에서 진한 컬러들을 테두리를 둘러주듯이 손톱 테두리 쪽에 가볍게 올려놓으시고요. 처음에 바르시는 뭐예요? 아, 클리어 젤이요. 저는 지금 팔리시 타입으로 된 클리어 젤을 사용한 거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는 뭐 베이스 젤이나 탑 젤을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클리어 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나 탑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좀 더 흐르지 않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바탕이 지저분하게 섞이지가 않아서 이런 마블 느낌이나 수채화 느낌 표현하실 때는 더 도움은 되실 거고요. 컬러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젤 팔리시 브러쉬를 깨끗하게 한번 닦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가볍게 톡톡톡톡 쳐주듯이 퍼뜨려주시면 물감이 자연스럽게 번진 듯한 물든 느낌을 아주 쉽게 표현하시는 게 가능하시죠. 그래서 대리석 마블 느낌 같은 경우에도 굳이 뭐 덜어서 저도 예전에는 브러쉬를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팔리시 브러쉬로만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사용하는 컬러는 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MP 9번 컬러예요. 아주 사랑스럽고 달콤한 느낌의 레몬 빛깔이 나는 컬러지만 또 이렇게 어두운 블루랑 만났을 때는 기존의 이 노랑이 가지고 있는 느낌보다 또 더 고급스러운 새로운 느낌으로 연출하는 게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색이 좋은 페인트 느낌의 컬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양을 올리시게 되면 뭉쳐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이 컬러가 처음에 올리신 컬러를 다 가려버리시게 돼요. 그래서 소량만 올리셔서 지금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찍듯이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내고 싶으시면 가볍게 스치듯이 쓸어내리는 터치를 해주시면 좀 더 자연스러운 표면 느낌을 표현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또 큐어링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탕 위에는 간단한 그 곡선 느낌을 이용을 해서 엔팅 느낌의 장식을 넣어줄 건데요. 우선 저처럼 이렇게 프렌치로 디자인을 하셨을 경우에는 라인을 더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려면 스마일 라인이 되는 부분 먼저 한번 라인을 잡아주시고요. 이제 요즘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손톱 이제 테두리 쪽을 아까 제가 첫 번째 팁에 보여드렸던 거는 그라데이션의 느낌으로 테두리를 감싸줬었는데 이번에는 선 느낌의 아트를 할 거기 때문에 테두리도 깔끔하게 라인으로 한번 감싸주시고요. 그리고 곡선을 그리실 때 절대 브러쉬 각도를 심하게 눕히신다거나 브러쉬에 힘이 들어가시게 되면 절대 부드럽고 매끈한 곡선을 그리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곡선 아트를 하실 때는 최대한 브러쉬를 세워주시고요. 브러쉬에 힘을 뺀 상태에서 붓끝으로 스치듯이 가볍게 감아주시는데
자, 이때 이 곡선 느낌을 표현하실 때에 붓터치할 때 포인트는 보통 보면 이제 라인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되셔서 붓끝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죠? 근데 붓끝을 보면서 그리시게 되면 붓끝이 가는 길을 내 손이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손을 많이 꺾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제 곡선보다는 중간에 힘이 들어가면서 손톱에 굴곡이 있는 부분에서는 붓 방향이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 운전할 때 생각해 보시면 핸들을 돌리면 바퀴가 따라오죠. 네, 그것처럼 브러쉬를 잡고 있는 요 부분이 핸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붓 끝부분은 바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아파하시기가 편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곡선을 그리실 때도 내가 붓을 잡고 있는 핸들 부분을 살짝만 틀어주시고요. 붓 끝은 핸들이 돌아가는 거를 그 힘을 가볍게 쫓아올 수 있게끔만. 그래서 제가 지금 곡선 그리고 있는 이제 손 움직임을 보시면 거의 붓끝만 움직이는 느낌이지 이제 손이 방향이 많이 틀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붓끝을 보면서 힘을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요 부분을 방향을 틀어주면서 조절해주고 있기 때문에 브러쉬 끝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따라와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감으로 하는 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섬세한 선들을 표현하시기가 어려운 게 물감은 사실 완벽하게 아트를 하시려면 물감 농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세요. 그런데 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농도 조절 같은 거 필요 없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농도 그대로 아트를 하셔도 상온에서 붙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아트들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물론 이런 선 아트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신경 쓰셔서 몇 번씩만 연습들 해보시면 얼마든지 충분히 이제 아트의 자신감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블랙 라인 그대로 완성을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펄이 들어간 라인들로 장식을 해주시면 좀 더 앤틱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디자인을 완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화면이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살짝씩 포인트를 주신 상태에서 또 큐어링을 해주시고요. 네, 두 번째 보여드렸던 이 수채화 느낌의 바탕과 라인으로 엔팅 느낌의 장식을 준 아트는 탑젤을 발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